앱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노동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플랫폼 노동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우가 낮고 사고 위험이 큰 탓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나서 플랫폼 배달 산업 관련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건 처음입니다. 기존 노동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관계를 만드는 단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규제라든지 뭐 이런 뭐 처벌보다는 사업주로서의 처벌보다는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고 이들이 라이더들을 고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국토부에 배달 서비스 표준 계약서 확산과 노동자 법률 상담 지원 창구 마련, 배달 산업 현황 진단에 협력합니다. 또 사고 예방 협력 방안 마련과 산재보험 가입 확대, 보험 제도 도입, 안전 교육, 이동 노동자 간이 쉼터 조성 등에도 힘을 모읍니다. 대화라 시도라고 하는 게참 어줍잖아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단초를 만들어서 이 길을 개척해 놓지 않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도는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업종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